머리가 끓여주세요. 요 굵기가 60 미크론이 됩니다. 이렇게 깎은 원판을 공장에 가져오면 본격적인 달인의 순서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선 원판을 기계에 넣고 원판의 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얇은 은으로 막을 씌워줍니다. 증류수로 깨끗하게 씻어낸 원판을 니켈로 도금해 준 후 표면을 뜯어내면 원판의 홈이 그대로 옮겨진 판이 만들어지는데요. 도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판이라고 해서 스탬퍼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쪽에 입혀있던 은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스탬퍼가 들어가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위에도 있는. 스탬퍼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LP 제작의 마지막 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 알갱이들이 바로 LP의 재료인 PVC인데요. 녹아서 말랑말랑해진 PVC 덩어리를 라이빌즈 사이에 끼우고 스탬프로 눌러주면 드디어 LP판이 완성됐습니다. 테두리의 지저분한 부분까지 기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계로 찍어 완성된 LP는 마지막으로 달인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절대 기계로는 할 수 없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만져보고 돌려보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달인? 아 요 테두리를 한번 보는 거고요. 예 네, 돌려서 기세 한번 홈집이 있나 없나 보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놓는 거고 불량품이면 그냥 바로 큰 산 노래지니까 큰 산에 대충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봤을 때는 분명 매끈한 곡선 자랑하던 LP 원판의 홈.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보니 울퉁불퉁 그야말로 제멋대로. 이게 다 소리의 파장에 따라 원판의 음고를 퍼내기 때문인데요. 한음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늘게 음고를 파내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에 마치 홍수가 난 듯 음골의 세밀함이 느껴지시죠? 순식간에 음골 사이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다시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달인. LP판의 앞뒤면을 돌려가며 꼼꼼하게 검수를 하는데 만지면 부서질세라 조심히 다루는가 싶더니 이? 근데 바로 그때! 아니 갑자기 귀하지 귀한 LP판을 던지는 달인.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아이고 아까워라. 명문을 알 수 없는 달인의 행동들은 계속되는데 검수를 하다가도 여차 싶으면 LP판을 날려버립니다. 아니 달인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홈집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다음에 아까 이쪽에서 봤는데 아 여기도 홈집이 하나 두 개가 있고 하나 두 개 세 개 홈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런데 도통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흠집. 아, 여기 있는데 이게 안 보이세요? 보이는데 저만 보이나요? 의심 많은 제작진 확실히 확인해 보기 위해 특수 카메라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달인님 말한 방향을 따라가자 그제야 겨우 흠집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작아도 너무 작아요. 처음에 저도 이런 것들은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봤죠. 아 여기 흠집이 났구나. 흠집이 났구나. 근데 왜 안 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대충 보면 뭐 아 이렇게 나오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어떤 순간보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는 달인. 근데 왜 하필은 LP였어요? 오랜만에 LP나 한번 들어보시죠. 피디님 LP 들어보신 지 오래되시잖아요. 대답 대신 LP 음반을 들려주려는 달인. 음악 속에 달인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는데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잔잔히 울려 퍼지는 음악.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진솔하게 다가오는 LP의 매력에 푹 빠진 달인.